자, 여러분들이 지금 맑은 소리가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크로매틱 연습을 통해서 어차피 맑은 소리가 금방 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여덟 박자에 맞춰서 오른손 왼손 번갈아 쳐서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오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크로매틱 연습을 하면 시작부터 시종일관 빠르게 칩니다. 아, 잔향이 되게 좋네요. 그런데 빨리 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느리게 치더라도 한음 맑게 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때문에 작게 부드럽게 크로매틱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기왕에 우리가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을 할 거니까 볼륨 조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서 볼륨을 조절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볼륨을 작게 그리고 크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로매틱 연습할 때도 그래서 작게도 쳤다가 크게도 쳐보면서 뭔가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크로매틱 패턴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세요. 창의적인 패턴을 만들수록 자신의 연주에 고유한 뉘앙스가 생기게 됩니다. 순서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다섯 박자로 할 수도 있고, 규칙 없이 무작위로도 해볼 수 있겠죠?